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부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 그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보니까 네. 보살에게서 배우는 삶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이야기를 함께 네. 나눠볼 건데요. 네. 이렇게 주제를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교란 것은 부처님 그 당대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네.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수행을 해서 이제 부처님이 되시거든요. 이제 부처님 과거생을 보살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삶을 이해를 하면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또 보살의 삶을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네. 요즘 그 멘토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정신적인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네. 보살의 삶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보살의 삶에 대한 건데, 이 이제 보살의 삶이, 보살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생긴 거예요. 네. 예, 불교는 부처님에서 생겼거든요. 그런데 네. 그 불교가 생기기까지 이제 보살이 쭉 닦아서 부처님이 돼서 불교가 생긴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삶을 잘 이해하면은 불교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아~ 예. 왜냐하면 보살의 삶이란 것도 결국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삶에서 일어난 걸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불교 역사를 좀 보면 불교 역사에는 뭐 많은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디가니카야라는 곳에 보면은 일곱 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요. 아~ 그 디가니카야 대전기경이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느 날 뭐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나 하니까 전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전생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 과거 부처님을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언급된 부처님은 일곱 부처님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시죠. 네. 이제 97급부터 시작되는 그 일곱 부처님이에요. 97급 전에 한 분, 31급 전에 두 분, 이제 이번 급에 네 분. 그래서 우리 급을 행운의 급이라 그래요. 네 분의 부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급이란 건 우주가 한번 깨지고 또 생기는 그걸 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간인데. 근데 부처님들은 다 이렇게 나타날 때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요, 거의.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현재 우리 고따마 부처님이라 그래요. 성이 고따마인 그분이 부처님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우린 고따마 부처님이라 그런데 그 부처님의 삶을 제가 쭉 이야기하면 다른 부처님도 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요 고따마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신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요 속에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불교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고따마 부처님 이 시작은 그 수메다 바라문이라고 있었어요. 사아성지급 10만급 전에. 그러니까 아성지란 거는 뭐냐면 셀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아성지급이란 거는 셀 수 없는 급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먼 미래,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아성지급 10만급 전에 수메다 바라문이 있었어요. 근데 수메다라는 이름, 뭐 한자로는 선해라 그래요. 선해. 네. 깨끗한 좋은 지혜가 많은 분이다. 선해 보살이라 그래요. 선해 바라문이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주 그 당시에 이제 바라문인데 지금 이제 힌두교의 전생이 바라문이에요. 전 그것이. 근데 그 바라문교를 믿는 그 바라문이었는데 이분 집안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바라문교에서는 조상 일곱 생을 보거든요. 네. 그 생에 깨끗하고 청정하면 이제 가문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수메다 바라문은 그 조상 일곱 생이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인물도 좋고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이제 어려서
그 저 아버지가 부모님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창고 지휘가 와서 이제 검은 보석이 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 재산입니다. 하면서 이거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이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이거는 할아버지 남긴 재산, 이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 같아요. 어린 나이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만든 재산을 다 놔두고 갔구나. 가지고 가지를 못했구나. 이제 나는 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죠. 예.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제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집도 뭐 하고 뭐 이래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죠. 근데 이분은 저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전부 재산 못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사색을 하게 되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래 태어나는 지금 우리는 태어난 걸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불교적인 전통이나 좀 이래 현명한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도 좀 힘들다 봤거든요. 이제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또 병들고 늙고 죽는 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힘든데 이 힘든 것의 반대편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없는 경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있다. 또 있어야 되고 없을 수가 없다. 나는 그 길을 찾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아까지게 그 재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재산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요. 내 재산을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 당시는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죠. 그래서 왕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다 나눠줘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이제 소위 말 보시를 하는 거죠. 하고는 이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서 아까 말한 그 이 괴로움이 없는 경지 그 길을 계속 혼자서 추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설산으로 들어가요. 요즘 같은 히말라야 산을 설산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설산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선정을 닦아요. 선정이란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은 계속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걸 하나로 모으는 건데 그 선정을 닦고 그다음에 선정을 닦고 난 뒤에 신통을 또 닦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육신통이라고 있는데 오신통을 닦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신통 이걸 닦으면 이제 윤회가 끝나기 때문에 항상 보면 보살은 팔선정 오신통을 닦아요. 그래서 이 오신통 중에는 이제 자기 전생을 아는 지혜도 있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걸 보는 지혜도 있고 누가 죽으면 어디 태어나는 것도 있고 또 멀리 있는 소리를 듣는 것도 있고 또 뭐 지금은 좀 믿기 어렵지만 하늘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의 마음을 딱 아는 타심통. 그래서 항상 그 보살의 많은 생에서 팔선정 오신통을 닦습니다. 닦아가지고 이제 설산에서 이제 살죠. 살면서 그 선정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냥 살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탄생해요. 이제 그게 연등불이라 해서 디판카라 부처님인데 연등불이 이제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부처님이 탄생했다고 이제 막 가거든요. 가니까 이 수메다 이 현자가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것도 참 희귀한 일인데 내가 이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서 이 부처님의 모습을 이래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괴로움이 없는 반대편을 추구하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내가 저분처럼 저 위 없는 깨달음, 그러니까 더 이제 닦을 더 최상의 깨달음을 닦아서 이 나의 어떤 그 어떤 법에 배에 태워서 사람들을 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 그런 원을 딱 세워요. 그러니까 그 원이 이제 부처가 되는 원이에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혼자서 이제 나는 괴로움을 없애겠다. 이랬다가 이제 커진 거죠. 이제 부처님이 자극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부처님이 태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게 이제 생겨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일종의 큰 전환이에요, 이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 이제 그날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땅이 굉장히 질었거든요. 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같은 뭐 시멘트를 깔든지 해서 그 땅 안진 땅을 이제 부처님이 밟고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메다 이제 이 현장은 그때만도 신통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땅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그거보다는 이 내 몸을 어쨌든 바쳐서 저분이 이래 건너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그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다 풀고 몸을 딱 해서 여기를 밟고 지나가시라고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등불이래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지금 이제 그 어떤 아까 말한 모든 사람을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내 어떤 저 가르침의 법에 태워서 윤회를 벗어나야 하겠다. 이게 바로 부처의 어떤 서원이에요.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이 지금 그런 서원을 세웠는데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나 하고 연등부처가 쭉 봐요. 보니까 가능하다는 걸 본 거예요. 보고 난 뒤에 이제 그 이 수메다 그 현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사아성지급 10만급 후에 부처가 된다. 그때 당신은 카필라성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숫도단하고 엄마는 마야 부인이고 그리고 당신의 두 뛰어난 제자는 사리불과 목건년이고 그다음에 그 시자는 안 한다고 그다음에 여자 보살은 뭐 케마 보살과 그 연하색 비구다 뭐 그런 식으로 고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부처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수메다 현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하고는 이제 부처 될 준비를 해요.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미 수행을 많이 해서 그 신통과 그 저 선정과 신통을 닦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래 봐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드는 법이 뭔가.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가져야 되나, 뭘 닦아야 되나 하고 가만히 이제 보니까 과거에 이제 보살들이 닦았던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보살은 이제 부처님 되는 그 이제 후에 부처님 될 사람 보살이 근데 보니까 첫 번째가 이 보시바라밀을 다 닦은 거예요. 보시바라밀. 바라밀이란 건 뭐냐면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니까 모든 그 저 보살들이 부처가 될 때 이 보시를 철저히 완벽하게 닦은 거예요. 보시라는 건 남을 주는 거예요. 남을 주는 것을 완성한 거예요. 이게 남 주지 않고는 절대로 부처가 안 됩니다.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니까 이 보시바라밀을 닦아서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완성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많은 세월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완성해.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쭉 봤어요. 보니까 지게 바람이래요. 개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개를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저 세 번째 보니까 출리 바람이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목숨을 소중히 하고 존재하길 바라잖아요. 그 존재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위험하고 안 좋다는 걸 알고 그 존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출리예요. 그래서 출리 바람이를 이제 닦은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순수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지혜 바람이래요. 지혜. 사실 지혜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네 번째.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앞에 게 조건이 돼서 지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 바람밀.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정진 바람밀이에요. 정진이라는 건 내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진. 그다음 이제 인욕 바람밀. 이건 참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깔보고 기분 나쁜 거 있어도 무조건 참는 거예요. 예, 인욕을 완성한 게. 그다음에 진실 바람이래요. 거짓말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부처가 될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불교는 거짓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 있더라도 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그게 이제 진실 바람이고 그다음이 여덟 번째가 결정 바람이래요. 그럼 뭐냐면 내가 저거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하겠다 하고 마음 바꾸잖아요. 아 얘가 더 나을 것 같다고. 그건 안 하는 게 딱 마음 먹으면 딱 하는 게 결정 바람이래요. 그다음 여덟 번째로 이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죠. 아까 보시도 사랑하니까 주겠지만 특별히 여기에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자의 바람이래서 자바람일 자의 바람일 사랑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 사바람일이래서
좋은 것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싫은 것을 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담담하게 보는 그게 이제 사바라밀이에요. 그 열 가지를 보고 그 이제 이 열 가지를 보고 난 뒤에 요것을 이제 닦는데 이 바라밀에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걸 봐요. 첫 번째 뭐냐면 요것들을 이루는데 내가 가진 어떤 재산 있죠. 물질을 주는 것은 좀 이래 하급이에요. 하급. 돈 줘서 남 돕는 것은 그 바라밀 완성할 때는 좀 하급 바라밀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이제 내 몸의 일부분을 주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내 팔을 떼준다든지 이거는 이제 보통 바라밀이에요. 이제 최상의 바라밀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요 십 바라밀을 다 최상 바라밀로 이루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많은 부처님을 이래 거쳐요. 그래서 그 보면은 23분의 부처님을 거쳐요. 네. 예, 그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이래 이제 보살행을 계속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래 태어나셔 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덕목도 잘 알겠죠. 예. 네. 사실 그동안 바람이라면 그냥 네. 하나의 수행 방법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하나하나 열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이 십바라밀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바라밀 말해야 하거든요. 네. 이제 어떤 절에서는 반야바라밀을 중시해서 네. 이제 법회 끝날 때는 뭐 마 반야바라밀 그러잖아요. 네. 이제 이 바라밀이라는 건 완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열 가지 어떤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자가 될래도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한데 최고로 부지런하는 거예요. 바람이랑은 그걸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십바람일 제가 이야기한 거는 부따고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따고사. 아까 제가 쭉 이야기한 거는 부따고사가 잣다까라는 경이 있어요. 잣다까. 이제 니까야 중에서도 이제 소부니까야인데 거기에 이제 잣다까가 한문으로는 본생경이라 그래요. 부처님 전생에 대한 경인데 거기에 대한 그 해석서를 쓴 게 있어요. 해설을 이제 쓴 거기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초기 불교적인 전통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대승불교. 우리나라는 이제 대승불교권인데 대승불교에서 십바라밀은 조금 다릅니다. 이 대승불교 십바라밀은 보면 그 화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승불교 거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공통되는 게 몇 개 있고 또 다른 게 좀 있어요. 대승불교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계되는 바라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십바라밀은 보면은 보시지계 이건 똑같아요. 보시지계 그다음 인요, 그다음 정진, 지혜, 요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달라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 선정 바라밀이 들어갑니다. 선정 닦는 거 있죠. 또 선정 바라밀이 들어가고 그다음 방편 바라밀이 들어가요. 남을 어떻게 방편을 잘 써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좀 꼬셔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야, 너 공부 잘하면 뭐 돈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좋은 뭐가 생긴다는 그런 이제 방편을 잘 쓰는 방편 바라밀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원 바라밀. 우리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원을 세우는 요 원 바라밀이 있고 그 다음 역 바라밀에서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고 하는 그 힘을 기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 바라밀에서 남을 이래 이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지식 있잖아요. 그거를 갖추겠다는 고 요 지바라밀에서 대승 십바라밀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대승 그 십바라밀은 그 중생 제도에 좀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접하는 건 대승 십바라밀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6가지를 육바라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어떤 포커스가 다르고 제가 말하는 이제 니카야의 기초를 둔 그런 불교하고 대승불교는 뭐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바라밀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래 보면은 십바라밀이라는 게 결국은 열 가지 어떤 덕목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뭐 품성이나 자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살아가는 데 어떤 도구나. 그럴 때 이 십바라밀은 우선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신건강. 십바라밀 여러분 딱 외우고 매일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그걸 닦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노이로제 정신병에 안 걸립니다. 정신건강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십바라밀이라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십바라밀을 갖춘 사람은 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뭔가 아낌없이 주는 사람,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낌없이 준다는 거는 뭔가 정말 중요한 것까지 주지는 않겠죠. 뭔가 하여튼 같이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면 또 들어오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지계라는 거는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못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뭐 자꾸 나쁜 일을 하게 돼요. 거짓말도 하고 이럴 때 계를 지킨다는 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계는 절대로 여러분들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잘 지키는 게 계예요. 완성될 때까지는 계를 지키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바라밀을 이래 가만히 보면 이제 지혜 바라밀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혜 바라밀이란 건 뭐든지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 지혜가 완성됐다는 것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마음 또 담담하게 보는 마음 이런 그 바라밀을 그 갖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요. 우리 삶을 굉장히 어떤 잘 살게 가다 하는 한껏 살게 할 수 있죠.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했다시피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열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그 열 가지를 부처가 되기까지 과정에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됐을 때 필요한 것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던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여러분도 그 덕목을 이래 하나씩 이래 조금씩이라도 그 면에서 내가 어느 수준에 있나 하고 보고 조금씩 노력하면은 부처님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냥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부처님이 그냥 어느 왕자로 태어나서 29세에 그냥 출가해서 한 6년 열심히 해서 부처 됐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아성지급 10만급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무수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속에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우리도 하여튼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조금씩 그 열 가지 덕목 있죠. 네.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특별히 보시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이제 계를 잘 지키신 분도 있고 지혜가 뛰어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열 가지를 쭉 이렇게 보고 그래프를 그리시죠. 지금 그래서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삶이 나아지고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여자 불자님들한테 보살님 보살님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보살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보살 이야기가 나면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니카야라 그러는데 그 경전에는 보살하면 무조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아니신 분한테 보살이란 말은 일치 안 합니다. 그 보살이란 말이 딱 나오면 아 이거 부처님이 놓으셨구나 이래 생각하십니다. 두 가지 용도로 이야기를 해요. 자타카처럼 이제 과거생의 부처님을 말할 때도 보살이란 말을 쓰고 그다음 현생에 아까 그랬죠.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부처님이 되는데 한 33세쯤 됐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내가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그 말을 쓰세요. 근데 부처님은 이름 같은 건 잘 이야기 안 하세요. 붓다거나 보살이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하면 이 생에서
이제 수행할 때 당시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성불교로 가면은 많은 보살들이 이제 탄생하죠.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보현보살, 뭐 많은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뭐 쭉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건 좀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하여튼 보살이 나오면 전부 이제 부처님하고 관계된다. 부처님의 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현생에 부처님 되기 전이거나 과거생에 사람 이제 그 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을 또 불교 믿는 여자 신자를 보살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네. 보살이라는 건 대단한 용어예요, 사실은. 굉장한 존칭어고. 예. 네. 그러면 부처님의 전생, 즉 보살을 이해하는 예. 것은 그 불교와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전들을 보면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두 달 열흘 후에 그 500명 아라한 제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양면 해탈자라 그래요. 선정과 신통을 닦은 그런 것과 안 그러면 지혜로서 본 양쪽을 다 한 그 아라한들이 500명이 모여서 7개월 동안 작업한 게 니까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송되다가 나중에는 문자로서 이렇게 이제 적어져요. 그게 현존하는 건 저 완전 역사서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들은 분이 있고 그 장소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현생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네. 유일하게 자따까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제 소부니까야에 포함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기록이 그게 자따까예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냥 내 전생은 이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자따까 경은 보면 547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547 전생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어떤 그 부처님 당시에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부처님은 지혜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뭐 지혜가 넓고 날카롭고 뭐 엄청난 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하고 비구들이 있으면 와서 무슨 이야기 했나 하면 이런 이야기 했다면 내가 지혜가 대단했던 것은 전생에도 그랬다 하면서 이제 전생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구조로 다 돼 있어요. 그게 이제 547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을 이래 보면은 불교가 뭐라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부처님 이해가 좀 잘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경전을 읽으면서 이제 자따까를 읽기 전에 경을 읽으면은 부처님이 어렸을 때 그 농경제를 했거든요. 그 당시 농업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따라 농경제를 갔는데 다 이제 뭐 이래 행사에 참석하고 이랬는데 그 애가 딱 앉아서 선정에 들어요. 선정이란 건 진짜 들기 어렵거든요. 엄청난 수행을 해도 들기 어려운 선정을 애가 이래 턱 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따까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과거 생에 많은 생을 그러니까 대부분 뭐 많은 생이에요. 전부 다의 생은 아니에요. 그 많은 생을 생에서 팔선정 오신통을 언제나 닦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숙달 되신 분이니까 조금만 기회가 딱 되면 딱 선정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따까를 보고 나니까 불교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불교 경전에도 보면 그 위대한 부처님이지만 대받았다라고 있었어요. 대받았다. 부처님 사촌인데 이 사람이 출가해서 이 사람도 수행을 많이 해서 선정도 닦고 그랬거든요. 선정도 이제 닦았는데 이 사람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요. 뭐 돌도 떨어뜨리고 코끼리도 막 하고. 그런데 그거를 봤을 때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자따까를 보니까 이 자따까에 보면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받았다예요. 대받았다인데 이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무지하게 마이글 해요. 과거생에. 그러고 어떤 데는 이제 부처님 전생에 원숭이로 태어나거든요. 원숭이로 태어났는데 대받았다가 원숭이의 왕이에요. 왕인데 자기를 좀 위협할 만한 저 원숭이가 있으면 자기 새끼라도 죽여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딱 태어났는데 원숭이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어미가 이제 자기 남편 성향을 잘 알잖아요. 네. 이것도 죽일 거다 싶어서 싹 빼돌려요. 빼돌려 가지고 다른 데서 키우는 거죠.
이제 어떻게 애가 키웠는데, 아, 난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건 몰라도 된다니까. 아, 나 꼭 아버지 만나겠다. 그럼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대바다딸 만나요. 만났는데 딱 보니까 대바다다가, 아, 저놈은 크면 나를 위협할 놈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살아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수한 생에서 대바다다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타깔 일에 잘 보면은 이 불교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 자타깔을 모를 때는 보면 그냥 뭐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렇게도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걸 이래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좀 불교가 깊이 있게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인간관계도 잘 이해되는 게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지금 부처님 오셨을 때 제자 된 사람들은 전에도 제자예요. 전에 뭐 할 때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또 여기로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사람하고 되게 친하죠. 내가 볼 땐 별로 저 사람하고는 안 친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그 사람 친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어째 보면 그 인연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인간관계나 어떤 조직 이런 것이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 어떤 윤회의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숙명통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전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어떤 그의 중요성이랄까. 또 그다음에 이제 자타깔 보면 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과거 이제 과거 시대니까. 네. 왕들 주로 이제 아난다가 왕 전문이에요. 왕으로 나왔다면 아난다 거의 왕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굉장히 잘 생겼대요. 잘생기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다 그 과거생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현명한 왕이에요. 현명한 왕인데 그 이제 유달리 자타깔에는 보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제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타깔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또 보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왕이 어떻게 할 때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시대는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뭐 누구나 평등한 시대고 시대적인 차이는 있어도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네. 백성들 잘 살게 해주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는 게 왕의 임무예요. 네. 그런 그 덕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그다음 그 하여튼 그 자타깔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하여튼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또 자타깔을 보면서 아 부처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하고 어떻게 다른가 해서 내가 그쪽으로 자꾸 닮아가면 내가 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복사의 예. 삶에서 볼 수 있는 예. 공통점 혹은 특징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자타깔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보살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살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살은 삶의 목적이 뚜렷해요. 뚜렷합니다. 뚜렷한 게 뭐냐면 보살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건 일체지예요. 일체지. 모든 것에 대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걸 바쳐요. 예를 들면 눈도 바치고 눈 있잖아요. 눈을 이래 바쳐요. 누가 눈을 필요로 한다면 눈을 바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죠. 왜 눈을 바치냐? 당신 다음 생에 태어나서 뭐 좋은데 천상에 태어날라 하느냐? 또는 뭐냐? 뭐 안 그럼 명예를 더 높이려냐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눈이 나에게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지만 일체지만큼 소중한 건 없다. 하면서 하여튼 일체의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지혜 있죠. 뭐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요. 보살은. 그 다음, 보살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살은, 이래, 본질적으로 봐요. 우리 어떤 떠도는 가치관이나 관습적으로 보지 않아요. 굉장히 본질적으로 봐요. 그래, 본질적으로 봐서 도움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죽어도 이제 밥은 먹어요, 항상. 밥 먹고, 그 다음에 가까운 가족이 죽어도 안 울어요, 절대로. 그래서 한 번은 오해도 받죠. 이제 자기 형이 죽었는데 안 우니까 너 형 재산이 탐나서 그러나 하는데 그때 이야기해요. 내가 울어서 도움이 되면 울지. 내가 울어봤자 내가 피폐해지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건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적으로 봐요.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흔히 떠도는 말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용기가 있습니다. 보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용기가 엄청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경들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용기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거기 보면 아무도 상상 못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해요. 그 대신 순리대로 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해요. 난관을 뚫고 나가요. 그래서 어떤 철두철미하면서 일에 최선을 다해요. 언제나. 그다음에 또 이래 보면은 이 보시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남 돕는 거 있죠. 이 보시 공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하면 몇만 배로 받아요. 그 대신 보시할 때 훌륭한 사람들에 하는 보시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이제 경전에 보면 동물을 이래 동물한테 보시하면 준거에 100배를 받아요. 100배. 그런데 이제 훌륭한 사람한테 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할 때는 사람을 잘 봐서 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하면 굉장히 오거든요. 그래서 보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랑의 마음을 계속 닦아요. 사랑의 마음. 그러고 이제 보살은 관찰력이 예리합니다. 그냥 이래 흐트러 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걸 예리하게 알아봐요. 그러고 뭐든지 확인해요. 그냥 그렇겠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은 속일 수가 없어요. 보살이 사람으로 태어나든 동물로 태어나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리한 관찰력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믿어요. 믿다가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딱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보살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보면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말하는 게 좀 있거든요.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시대적인 상황도 좀 있고 예를 들면 여자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애 낳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살던 시대에는 아무래도 애를 낳아야 신분 상승도 되고 확고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여자에 대한 부분은 여자를 경계하라. 여자는 아무 이득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 같이 목표가 굉장히 높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아까 팔선정 오신통을 이래 얻어도 여자에 대한 마음이 싹 여자에 대한 애욕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싹 없어져요. 그런 걸 겪고 나면 여자를 경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점은 좀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이 부처님께서 보면은 그 여자 조심하고 그다음 명예라든지 술 뭐 이런 거 엄청 조심했어요. 조심하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을성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참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십바람이라면서 그중에 인욕바람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이미 이 생에 날 때 나는 참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 한 발 꼭 이루겠다 해서 하여튼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참아요. 그거는 그 참는 능력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자기가 말 좀 예를 들면 용왕으로 태어나서 자기 꼬리만 탁 하면 자기를 이래 괴롭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어도 절대로 안 죽여요. 그래서 그 이 참는 게 굉장해요. 이제 그 다음에 남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남을 절대로 해치지 않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절대로 해치지 않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특징들 좀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예.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들려주신 보살의 예.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아무런 길잡이 없이 갈팡질팡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삶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박사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